자, 히트. 농어야, 얘네. 네. 오. 오. 최고, 너무 싱싱해. 앞서 계신 그 선생님 고패질 너무 많이 하시구나. 저는 가지줄은 한 60cm 정도 되고 추 밑에서 한 뼘 정도 했습니다. 자, 이제 시작해. 그리고 함장님께서 요즘에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, 뭐 요즘에 제가 그 어복이 좀 다시 돌아오고 있죠? 그런. 자, 집중해봐요. 한 마리 잡힐 것 같아요. 어? 바닥에 돌아다니는 게 보여. 오! 농어 있다고 하시니까 바닥 찍고. 여기 농어 있어요, 농어 있어. 유니 CMP님, 내일 비 많이 온다고 합니다. 조심히 낚시하세요. 감사드립니다. 회양만 안 하시면, 입항만 안 하시면, 그때까지 하는 거죠. 어? 백쪽이 나온 것 같아. 아니, 22호, 22호 바늘에 백쪽이가 웬 말이. 자, 여러분. 보셨죠? 이런 것도 나와요. 아, 히트라고 크게 외칠걸. 방생 에러 한 마리 했습니다. 자, 쉿. 자, 방생 에러 한 마리 했습니다. 에러기. 중화도 먹는구나. 우럭이 이런, 이 어거지로 뿌리 부러졌어. 자, 턱깨기. 어우, 잘 살았어. 뇌 잘 피했어. 김영남님, 그래도 오늘은 잡고기가 일찍 나오네요. 저번 토요일날은 첫 생명체가 12시 53분에 나왔는데. 아이고. 유니 CMP님, 전 백조기 구이도 맛있더라고요. 맛있죠? 백조기 구이도 맛있어. 어? 오! 자, 여러분들은 침만 삼키시고 저 간식 잠깐 먹고 올게요. 오, 무슨 애예요 이게? 농어인가? 자, 배 앉혀. 아따, 맛있네. 아, 군계란이구나. 아침 안 드시고 오셔도 되겠네. 김영남님께서 밥 잘 나온다고 하시더니. 곰스타 낚시TV님, 달봉님 유튜브로 배워서 제가 꽝 치는 거. 제 어복도 같이 배우셨구나. 큰일 났어, 이제. 이게 한번 꽝 치기 시작하면 계속 몇 년 동안 이어져. 흔히 형님, 하드 쳐다보기만 하니까 눈물이. 아, 이거 참, 느껴보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꼭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. 이거 잡는 사이즈 맞추는 분께 루키나 훈이 형님 제발 보세요. 내 글에 쓸 줄 알았어. 아, 이거 입질인 줄 알았더니 로프였어. 오늘 첫 털림이네. 아, 첫 털림. 김상민님, 먼저 아드님하고 엄청 책이 많이 뜯기셨는데 이번엔 책이 많이 사셨나요? 일단 제 자작을 20개, 바늘을 30개 그렇게 해왔고요. 키우라에서 많이 협찬해주셨어요. 김영남님, 평택항은 채비 손실 거의 없습니다. 저 하나 있었어요. 페이크님, 7일날 평택 가는데 너무 없나요? 7일은 모르죠. 오늘 2일이니까 유속이 빨라지니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야. 마리아님, 지는 성태 티 없는 무슨 팬입니다. 그놈 웃음이 티 없이 맑게 보였. 잠시만요. 제가 그 앱이야. 그 웃음소리를 만들어준 앱이야, 제가. 이거 뭐, 마리아님에 대한 사랑이 일방적이잖아. 맨날 저만 사랑한다고 하고. 컴스타님, 저 거만의 아이콘입니다. 꽝조사계에서는 연예인급이지.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셨을 때 꽝 쳐봐. 느낌 또 다를걸? 교통이 좋은데. 유튜브 방송 달봉이네. 달봉이 유튜브인데 꽃 잡혀야지. 저 개
계속 생중계하는데 걔 잡혀요. 하루 종일 저. 큰일 나셨어, 선장님. 시름이 깊어지시네. 여기 지금 들어갑니다. 요거 한번 넘어가면 안 되면 이제 우럭 잡으러 갑니다. 우럭 잡다가 그냥 농어 잡으러 또 한번 더 들어가고 지나치고.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, 않으시는 꽝달로. 아, 왜 이러세요? 저 지난번에 그 해송이호 타고 참돔 3마리나 잡았어. 출조하면 누구나 다 잡는 뭐 5자, 4자? 3마리 포함해서 3마리 잡았어요. 그 전에 남당항에서 65, 72 농어 2마리 잡았어요. 그때 오셨어야지. 에이. 아, 오늘은 시기가 안 좋을 뿐이야. 뭐 선생님 열심히 하시고 뭐 제가 못 잡은 거지. 아, 근데 밥맛은 진짜 좋았어요. 점심은 잡았어, 그래도. 에이씨, 애록 한 마리. 툭툭툭툭툭 했는데. 아이. 네. 이거 봐. 아, 이게. 이건 진짜 애록이야. 애록. 강냉이 얘기님, 지금 오시는 분들 몇 수 하셨어요? 그쪽으로. 아, 왜요? 저는, 저 뭐요. 사람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데. 왜 내 즐거움을 뺏는 거야? 강냉이 얘기님, 매수질 꽝치기 진짜 어려운 걸 달봉님은 해내십니다. 그만 뱉지 마세요. 야, 누구한테 존경받기 쉽지 않은 거야, 이게. 근데 뱉으니, 지금 일전해야죠. 자,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. 네? 어? 네? 어, 똥은 오는데는 이게 있어갖고 빨리 뭐 다시 올라와요. 누나가 왔어요. 오, 들으셨죠? 자, 큰일 났어, 해기훈 훈이 형님. 네. 그 미친 듯한 손맛 한번 겪어보겠습니다. 왠지 긴장감이 있는데. 오, 잡았어. 한 마리 나오나 봐. 어, 육자? 육자는 좀 빠지겠다. 오자? 와, 갑자기 막 배 생기가 막 돌아. 해성이요 선장님, 낚시는 막판 뒤집기도 있는 거죠. 그럼요. 여기에서 아까 오자 나왔어요. 곰스타님, 거래처 왔다가 전 잠시 담배 타마로 나왔어요. 다시 들갑니다. 화이팅. 꼭 히트하세요. 아, 한 마리 건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. 바닥이 찍히네. 바닥이 찍혀. 자. 어? 아. 자, 히트! 농어야, 얘네. 왔어요. 예. 째죠? 자, 전 걸리면 잘 안 털린 놈이에요. 걸지 못해서 그렇지. 저쪽 줄! 줄 좀 풀어주세요. 줄 다! 으아! 왔어! 저 줄 인생으로 잡았어! 와, 씨! 인생 크다, 진짜 이거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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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! 이야! 오, 대박이야! 감사드립니다! 이야! 저 70이 기록 깼어, 이거! 와, 대박! 와. 떨어져요, 조심하세요. 떨어지면 안 되는데. 자, 이거. 자.
78 여러분 78. 자 평택항에 나옵니다. 78. 사진 한번 찍어. 예예. 오 살벌하다 이거 진짜. 짜증나요. 살벌했어. 와. 오 손 떨려. 오. 와 대박. 자 감사드립니다. 자 일단 채비 좀 하고요. 78 78 계측했어요. 어 미치겠어. 와 저 오늘 너무 많이 먹습니다. 이거 솔직히 힘 훨씬 셌어. 왜냐면 드랙을 제가 남당한 것보다 더 조여놨거든. 근데 수심이 얕으니까 다행이지 저거 78짜리 수심 깊은 데서는 저 못 끌어냈을 것 같아. 어우 손 떨리는 게 멈추질 않아. 와 편집장 보고 있나? 아, 오빠다 이 정도가. 아씨 당신 툭함 요즘에 나 놀렸지. 내가 그렇게 잡았어도 해성 이후 선장님 어디 가셨어? 꽝조사 아저씨라고 놀리더니 어디 갔어 이 양반들. 아 저 이거 진짜 이번에 놓쳤으면 집사람한테 편집장한테 카운트 맞았어요. 릴렉스 릴렉스. 아 이제서야 릴렉스 됩니다. 아, 손 떨리고 심장 떨리고. 왜냐면 이거 한 마리 너무 절실했거든. 잡았어요. 여러분 평택항에 돌피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떡구멍이 낚시는 끝날 때까지 감사드립니다.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너무 진했어 손맛이. 와 여러분 저 어복이 돌아오고 있어요 진짜로. 흔히 형님 어쩌다 눈만 너무 옆구리 걸려있지. 아 왜 이러세요 매니저 형님이. 아 참. 아 그래도 어쨌든 감사드립니다. 어? 또 나왔어? 갑자기 나오나 봐. 오 나왔어 나왔어. 달려 형님 달봉님 빨간색 3연승 감사드립니다 형님. 그러고 보니 3연승이네. 아 누가 저를 꽝조사라고 하겠어 이제. 한비국장 형님 예, 매니저님들 자 들으셨죠? 3번 울리셨습니다. 한 마리지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